안녕하세요. 다케다케 마다케입니다. 미친놈 말고 스킬리비 영상이야. 아 맞다. 자 안녕하세요 마다케입니다. 액트 3때와 마찬가지로 좋은 계기로 에피소드 2, 액트 1 테스트 서버에 초대를 받아서 먼저 플레이해보는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요. 가장 궁금해하실 신규 요원 요루와 또 신스킨 혹은 배틀패스 중에 이번 영상은 에피소드 2 배틀패스 스킨 미리 보기입니다. 먼저 살펴본 소감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배틀패스도 살것 같아요. 이번 배틀패스도 굉장히 또 스킨들이 이쁘기 때문에 자 우선 배틀패스 스킨인 만큼 애니메이션 효과나 뭐 장전 모션, 마무리 모션 같은 거는 없고요.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웃포스트 컬렉션입니다. 구성품은 보스트, 저지, RS, 칼총 4개의 구성품으로 되어 있고요. 확 튀는 노란색과 총기 곳곳에 조그마한 독성 물질이 들은 캡슐 같은 게 박혀 있는 특이한 스킨입니다. 두 번째로 에어로졸 컬렉션입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에어로졸. 아무튼 구성품은 버키, 쇼티, 오퍼레이터, 오딘 4개의 구성품으로 되어 있고요. 약간 보급형 글리치팝 느낌이 나는 스킨인데 색깔이 조금 탁하네요. 약간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스킨 중에 하나입니다. 특이하게 오딘 총기를 들고 정조균 사격 시에 조준경이 무지개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특이하긴 하네요. 세 번째로 인피니티 컬렉션입니다. 구성품은 클래식, 스펙터, 가디언, 불독, 팬텀으로 배틀패스 스킨 중에 무기 종류가 가장 많은 스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웃포스트와 에어로졸 컬렉션이 총기 외형은 바뀌지 않고 색깔만 바뀌는 색칠놀이 스킨이라면 지금 보여드릴 인피니티 컬렉션은 총기의 외형도 바뀌고 심지어 색상 변형도 있는 스킨입니다. 기본 색상과 색상 변형 모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피소드 2에 새로 나올 컨텐츠 중에 배틀패스 스킨 먼저 알아봤고요. 다시 한번 테스트 서버에 초대해주신 라이어 측에게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테스트 서버에서 플레이한 다른 영상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구독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좋은 정보 먼저 알아가시길 바랄게요. 마바!